역시나 아슬아슬하게 바다를 건너오는 남편. 파도 쳐서 살살 와야 돼. 다리 따라 파도가 막히는 건 살살 와야지. 그때 저 미쳤나 봐요. 엄마 사람 죽었네. 저 미쳤네. 어이 저 시험 쳐서 빨리 나와. 지나가던 마을 주민에게도 술을 권하는 정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종윤 씨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여럿이 너나 먹고 그렇게 좋은 거니까. 그러나 종윤 씨가 챙기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아내가 깨기 전에 딱 한 잔만 마시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아내가 깨고 말았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떠던데요? 저 할아버지는 술도 안 먹고 왜 이렇게 그냥 낙지를 안 잡으러 가려나? 왜 이렇게 챙겨 술만 먹어? 어? 아이고 참 나원. 설마 동네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내랴 싶어 천하태평인데. 오늘 술 먹고 죽어. 빨리 와. 아이고 빨리 와. 아니 죽어. 아니 이호자지. 술 조금만 먹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조금만 먹어. 아내의 불벼락에 정신이 번쩍 든 남편. 술잔치를 벌인 남편을 보니 아내 눈에서 불이 난다. 낙지도 잡지도 못하면서 내가 잡았다는 거 다 낙지 먹고 이게 웬일이야? 아, 어쩜 술 한잔 먹으러 왔다가 참. 아이고 별대로 나왔네. 개헌이 민망스럽네. 아이고. 좀 받아가야 할 텐데 술 버렸는데 또 받았어. 그만 좀 먹어요. 아줌마한테 혼낼 줄 알았어. 아유. 이제 왜 너무 술이야? 또 술 먹으면 금방 찰 텐데 낙지도 못 잡으러 가. 할머, 칼 먹고 껍데기고 그만 찾고. 한 잔만 줘. 이제야 심각함을 느낀 남편. 코나 골고루. 건들 많이 잡아주면 안 되잖아. 골고루 할 거라고. 징글징글 맞아. 아줌마 승질 가라앉혀. 마음이 답답하기는 아내도 마찬가지. 혼자 많이 울어요. 영감은 몰라. 다 일어난 거. 내가 혼자 찾아기 싫어서도 울어야지. 혼자만 마음 편히 사는 남편. 아내는 자신만 아둥바둥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 너무 내가 여기 와서 고생을 너무 해. 무남동녀 외동딸로 고생 모르고 자란 남복 씨. 23살에 남편을 만나 숱한 고생을 했다. 하지만 15년 전 간에 이상이 생겨서 절반이나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고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분점도에 들어왔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다고 영감 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옆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 똑바로 가는 저기가 없어. 옆으로 갔다 삐뚤빼뚤 가지. 그래서 이게 간이 잘린 게 굉장히 몸에가 힘든가 봐. 그래갖고 참 신기해. 이렇게 몸을 낳은 거 생각하면 신기하다고. 내가 봐도 아픈 데가 없으니까 신기하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살아났으니 두 번째 인생은 잘 살아보고 싶은 남복 씨. 그러나 남편이 그 마음을 몰라주니 속상할 뿐이다. 어김없이 찾아온 분점도의 밤. 남복 씨는 혼자 갯벌에 나갈 준비를 한다. 그럼 승질나요. 승질나도 가면은 낙지 하나 잡으면 또 마음이 편안하지. 남편이 없으니 오토바이도 무용지물. 오늘은 걸어서 갯벌로 출근하는 남복 씨. 마음이 무거워서일까. 오늘따라 뻘 속으로 더 깊게 빠지는 두 발. 그래도 몸과 마음을 추슬러 또 하루를 꾸려나가는 아내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낙지를 잡으러 다닌 남복 씨가 몇 시간 눈을 붙이고 일어났다. 미워도 고와도 남편이라고 아침상을 차려줄 모양인데 메뉴는 남편이 좋아하는 호박전. 할머, 밥 줘. 배고파. 그런데 남편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그리고는 맛있게 지진 호박전을 놓고 혼자 밥을 먹는 남복 씨. 남편은 먹을 것으로 치사하게 구는 아내가 얄밉다. 내 밥 어디 있어? 어? 아, 나 밥 써야 먹을 거 아니야. 투명인간 대하듯 아무 대꾸도 안 하는 아내. 누구보다 그 성격을 잘 아는 남편은 결국 손수 밥을 담는다. 아, 밥 먹자. 배치되니까. 밥이 뭐래 알겠구나. 꼴 보기도 싫은데 겸상이 웬 말인가. 맛 좀 봐라 하는 심정으로 남편의 속을 긁는 남복 씨. 맛있다. 사실 남편은 오늘 아침상에 마주 앉아 어제 일을 사과하려 했다. 나 좀 줘. 해먹어. 영감이 좀. 그런 것도 왜 못 해먹어. 아, 좀 줘라. 낙승질 똑가지고 왜 못 해먹어. 그런 걸 좀 해먹지. 화해할 틈이 없으니 난감한 남편. 이번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할머, 나 좀 봐. 화가 나면 잔소리를 쏟아내고 풀어버리는 시원시원한 아내인데 이번엔 찬바람만 쌩쌩 분다. 여자들이 성질 나는데 같이 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만 해준 것도 황송하게 생각해야 돼. 남자는 늙으면 그렇게 서러운 거야.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 고민에 빠진 남편. 그동안 참고 산 게 억울한 아내는 이번엔 절대 풀어지지 않을 모양이다. 하루 종일 고민한 남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모양. 낚시 가요, 낚시. 술안주 잡으러. 많이 잡아왔고요, 술안주. 술안주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줄 선물을 낚으러 가는 길이다. 아, 낚시 가서 할마 비유 맞춰야지. 가서 배감이라도 하나 잡아다 할마 기분 맞춰줘야지. 어떡한다나. 배만 갖다 주면 문제 풀어져. 환장하니까 잡냐 못 잡냐가 문제지. 깨끗한 분점도 앞바다는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낚시터. 낡은 낚싯대와 미끼만으로도 씨알 굵은 자연산 횟감을 잡아 올릴 수 있다. 오늘의 미끼는 오징어. 오징어. 놀래미 하고 오로. 목표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래미와 우럭이다. 어이, 맞다!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신호가 오는데. 에이, 우럭이 아니고 안하고네. 이거 뭐야. 이거라 또 다행이다. 에이. 첫 번째 횟감은 붕장어. 서산 앞바다는 아, 가을이 되면 붕장어가 몰려드는데 이렇게 분점도 바다와 갯벌은 보물창고나 마찬가지. 최고 좋은 데가 여기라고. 낙지 먹고 싶으면 삼
삽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되고, 우럭 먹고 싶으면 낚싯대 하나만 들면 되고, 굴 먹고 싶으면 조새 하나 들고 나가면 되고. 두 번째 입질이 왔다. 이번에는 꽤나 묵직한 여성인 것 같은데. 야, 야, 거기 좀 봐라. 쌍가닥 갈렸다. 쌍가닥 갈렸다. 아내를 위한 정성이 통한 것일까? 싱싱한 우럭이 한 번에 두 마리. 기분 최고다, 최고야. 이 맛 몰라, 이 맛. 아, 이 맛을 어떻게 알아? 오늘 대통령인가, 대통령. 아, 얼마나 이거 회 뜨는 맛. 얼마나 맛. 회 뜨고 나머지는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아내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한시라도 빨리 주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생선 손질은 늘 아내 몫이었지만 좋다. 오늘은 직접 칼을 잡은 종윤 씨. 직접 회를 썰어볼 생각이다. 마누라, 화 풀어줘야지. 화 안 풀어주면 난 혼나. 아내가 차려주는 것을 먹기만 하다가 직접 하려니 쉽지 않은데 좋은 횟감을 망칠까 조심스럽다. 드디어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에 아내를 위한 별미를 준비한 남편. 우럭 있고 짱아 있어. 빨리 와. 나오라 오지마. 잘 먹어. 가져다 주면 안 먹을 것이 뻔하니 나와서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좋은 거 둬두고 할매가 안 나오고 못 빼겠지. 아, 못하.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아내. 회 몇 점에 풀어질 거라면 애초에 화를 내지도 않았을 거다. 성질나거나 회 안 먹으려고 지금. 이번에 확 고쳐야 돼. 버릇을 아주 싹 고쳐야지. 지금 못 고치면 못 고쳐.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약 올리는 남편. 죽인다 죽여. 이 맛. 할멈, 일로 와서 한 잔 먹어봐라. 영감 서운인데가 안. 싱싱한 회가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한 남복 씨. 손질나 두껍고 회는 왜 먹어? 이때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이고, 동현 누나 놀러 갔다 와야겠다. 할머! 아내를 위해 자리를 피해준 것이다. 나이. 내 영감 무슨 게 먹어요. 요새 직접 잡아갖고. 기다렸다는 듯 깻잎까지 챙겨들고 나온 아내. 장어도 맛있고 우럭도 맛있고. 맛있다. 우서다 장어가. 진짜 맛있다. 내 또 먹지. 죽은 건 가져가지다. 이렇게 맛있냐? 정신없이 먹다 보니 입술은 온통 고추장 범벅. 동현이 할 거 없네. 동현이가 아직 한데 할만한 거. 아이고. 아까 안 먹는다고 해놓고 왜 지금 먹어? 내가 언제 먹었어? 지금 먹으면 좋아? 안 먹었어. 먹고도 아예 발랐는데. 안 먹었어. 꽃상 발렸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꽃상 안 발렸으면 꽃상이 발렸는데. 아팠지? 아유 힘들어. 머리 깨져.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남편. 아팠지? 아이고 아파. 아유, 뼈가 뼈만 되네. 한 잔만 싸줘봐.
한 잔만 좀 싸게. 아유 싫어. 아유. 술 때문에 그렇게 혼이 나고도 또 술을 마시고 화해를 하자니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럼 아이 생각을 많이 해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해. 어머니... 술 채갖고 희릉 하는 거 싫어서 그래. 술 채갖고 해릉 하는 게 제일 싫어 나는. 어떻게 해도 풀어지지 않는 아내 때문에 속이 상한 남편. 오늘도 이기지 못할 술을 마셨다. 예전 같았으면 한바탕 잔소리를 쏟아냈겠지만 오늘은 왠지 짠하게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 그냥 자고서 조금 자고서 일어나라고. 밉지만 또 미워할 수만은 없는 남편이다. 오늘은 굴밭에서 혼자 일하는 종윤 씨. 자신 때문에 화가 난 아내에게 미안해서다. 다 그러가며 사는 거야. 부부지간 어쩔 수가 없지. 살아가려면. 죽을 고비를 넘긴 아내가 다시 아프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아내 몫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데 웬일로 남편 마중을 나온 아내. 주부 들고 와야지. 주부가 커서. 오늘따라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높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왔다. 어, 거 저기 있다. 거 걸렸다. 역시나 아슬아슬하게 바다를 건너오는 남편. 파도 쳐서 살살 와야 돼. 다리 따라 파도가 막히는 건 살살 와야지. 그때. 어머, 저 미쳤나 봐요. 어머, 엄마 사람 죽었네. 저 미쳤네. 어이, 저. 시험 쳐서 빨리 나와. 웬일이여. 파도 쳐서 잘 오라니까. 엄마 빨리 좀. 엄마 저거 저 주부 어떻게 주부 떠내려간다. 사람도 걱정이고. 수영을 할 줄 알지만 자꾸만 발목을 잡는 파도. 얼마나 위험해 보였는지 이후 동생까지 뛰어나왔다. 괜찮아요?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게 웬일이야. 파도 속하네. 왜 저런다. 아이고 사람 죽으려고 환장했지. 노인네가 저게 웬일이냐. 빠지고. 다행히 별탈 없이 무트로 나온 종윤 씨. 아이고 괜찮아. 이제 나왔으니까 살았어. 아니요. 깜짝 놀랐지. 어이 깜짝 놀랐지. 저봐 뒤틀거리는 거. 아유. 놀란 가슴이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두 사람. 만에 하나 남편이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영감탱이 과부 말리려고 이렇게 정신 좀 차려. 내가 저 영감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게 뭐여. 잘 좀 해야지. 살아나왔으니까 됐어. 나 혼자 살면 어떡하라고 여기 타동에서. 또 영감은 어디서 살지. 영감은 나이 70살이 무슨 살. 영감으로도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늘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아내. 잘해. 남편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 큰일 날 뻔했지. 죽으면 큰일 나. 내가 누구하고 의지하고 살 일이 없잖아. 그래도 영감이 씨야. 의지하고 사는데 영감 없어봐. 어디 가도 허전하고 생각나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매일 뜨고 지는 태양처럼 잊고 살았던 남편의 소중함. 아내는 오랜만에 남편을 위한 술자리를 준비했다. 아유 우리 영감 죽으면 어떡하냐. 여보 지금도 작년 불
남편이 술을 마실 때면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고 잔소리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잔다고. 사랑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해야지. 진짜 지금 죽었으면 이게 술이 문제야? 울기만 하지. 아니 죽어서 며칠 먹여야 술 어디 한 잔이면 돼요 지금. 다시 태어났어 이제 아저씨. 다시 할 말 보니까 좋지. 다시 태어났어 아저씨. 그럼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